자, 잘 들리시나요? 예, 자. 오우, 야. 오우씨. 초반부터, 야, 오우, 무섭네요, 자. 자, 뭐야. 주의를 기울이고 숫자를 기억하며, 나아간 도중 마주하는 것을 묵살하지 마라? 이게 뭐야, 이게? 초반부터 이런 뜬금없는 질문이 나왔어요, 예. 자, 여러분, 어서 오십시오. 자, 지금, 야. 초반부터, 예, 식칼 들고 오는, 예, 그런 소년이 좀 등장했는데, 자, 오늘 할 게임, 바로, Seven Mysteries입니다. 자, 이 게임이 과연 어떤 게임일까요? 예, 저로서도 지금 이게 베트남 게임이라는 걸좀 알겠는데요. 오늘 처음 해본다. 근데 음악도 보니까, 어우, 아, 나 괜히 좀 선풍기 틀었나 봐. 자, 아, 미안합니다. 자, 그럼 한번 시작해보겠습니다. 세븐 미스테이즈. 어떤 게임일까요? 베트남에서 온 쯔꾸루 게임.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행 준비되셨죠? 배낭 단단히 매십시오. 그럼 출발합니다. 오우. 자. 북쪽에는 학교에 대해 들어본 적 있어? 그 학교는 저주받았대. 이상하고 설명할 수 없는 현상들이 많이 일어난다고 하던데. 그래서 그곳의 학생들은 두려움에 떨고 있어. 매일매일 새로운 시체가 그 학교에서 발견된대. 가장 최근의 피해자는 전 학생이었거든. 뭐? 자, 전 학생이었다는데. 자, 제1장 13번째 계단. 후도 고등학교 생활 1을 바탕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조심하십시오. 이거 실화 같은 느낌이야, 근데 진짜. 그때. 자, 그때란데. 자, 뭐, 아, 이거 내가 플레이할 수 있구나. 그리고 뭐, 잠깐만. 오호, 지금 보세요. 제가 지금 움직이고 있는데요. 지금 손전등이 비추고 있어. You see that? 보세요, 지금. 보이시죠, 저? 여기, 예. 손전등 비추는 거. 야, 이거. 왠지 쌈박한 느낌이야. 그리고 한 가지 더. 분위기 안 좋아지는데. 라고. 예, 느껴져요, 진짜. 거짓말 안 하고. 자, 갑시다. 누가 있는 것 같은데, 자. 마이라고 나왔네요? 왜 이리 오래 걸린 거야? 내가 기다리고 있었다는 거 잊었어? 자, 아, 상이라 나오는구나. 근데 이거 베트남으로 뭐 쉥이라고 해야 하나요? 네, 모르겠습니다. 저도 중국어 관련해서 좀 모르니까. 예. 아, 이럴 줄 알았으면 제2외국어를 좀 배워놨으면 하는 생각이네요. 예, 미안합니다. 미안. 손자도 좀 가져오느라고. 아, 그렇잖아. 매일 이렇게 수의하시러 나오다 보면 가끔 둔해질 수도 있거든. 아, 지각대장이 벽면 만들어 놓지. 이번에 빨리 가자. 지난번처럼 되기 싫어. 알았지? 먼저 갈래? 넌 너무 느려 터졌어. 아무리 그렇다지만, 자, 저 잔소리 할 망구, 자, 잔소리 할 망구, 예. 어이, 다 들리거든? 다음에 뒷담 까기 전에 내기 안 들리게끔 해줘. 자, 뒤에서 뒷담화 까다가, 예, 다 들렸네요. 어차피 여기 복도니까요. 그 고등학교, 요즘 그 초중고등학교 복도 보면은요, 그, 물론 이 쭈꾸루 게이처 그렇지 않습니다만 화이트데이처럼 있잖아. 예, 그런 게좀 있습니다. 물론 화이트데이 같은 게좀 약간의 좀 뭐라고 해야 될까, 그 목재 그 복도 있잖아. 그거는 좀 오버하지. 자, 봅시다. 일단 뭐가 있을까요? 자, 여기는 아무것도 아니고 여기도 없고요. 자, 이때 올라갑시다. 자, 오우, 야, 무섭네. 자, 보죠. 또 다른 거 뭔지. 여기 뭐 부서진 통. 뭔가 있네요. 잠깐만. 아하, 이거 그냥 선인장이구나. 지금 보니까 이게, 가만히 있어봐. 아, 이거 그냥 알로에네. 아, 미안해요. 이거 그건 줄 알았어. 예, 선인장. 예, 그런 줄 알았는데 알로에였네. 자, 그리고 여기도 뭐 있고요. 자, 그리고, 아, 이게 세이브 파일이구나. 그러면 세이브 파일이 총 20개네요. 오케이. 세이브하고요. 어우, 야, 세이브하는 소리, 야, 진짜 무섭네. 어우. 그 여러분, 그 철문 아시죠? 예. 그 학교 그 대문이 그 철문. 물론 저는 지금 기억하는데, 초등학교 대문 철문이 엄청 컸거든요? 그거 여는 소리, 그거 열어보셨어요? 저 열어봤거든요? 밤에, 무섭다, 진짜. 거짓말하고. 어우, 야. 자, 계속 가보죠. 자, 뭐, 다른 거 없길 빌어야겠습니다만. 자, 창가, 뭐, 별거 없네요, 일단은. 예. 여기 보자. 자, 뭐, 이거. 아, 10A라고 돼 있는 거 보니까 이건 그겠네요. 예, 몇 호시 같은 거. 자, 잠겨 있고요. 자, 목소리가요, 좀 문제, 뭐야. 자, 스토리가 나오네요. 자, 그 학생이 움직이기 시작한 지 얼마 지나서 전등이 깜빡이기 시작했어. 그 애는 반신반의했지. 전등이 정말 깜빡였는지
아니면 단지 어두컴컴한 분위기 때문에 착각한 거지. 알 수가 없었어. 라고. 오, 야, 무섭네. 오! 뭐야? 아, 아니구나. 미안해. 미안해. 지금 무서웠구나, 지금 진짜. 자. 깜짝 놀래라. 여기 전등 완전 불량 아니야? 자, 봅시다. 일단은 뭐, 이 아이템이 이렇게 있네. 일단은 뭐 설정도 있습니다만 뭐 다른 거 별거 없겠습니다. 자, 여기 한번 볼게요. 자, 10비 잠겨있고, 여기도. 자, 다른 데도 보이네. 근데 이거 뛰어가는 거 있나? 아, 뛰어가는 거 있구나. 다행이네, 그래도. 자, 가죠. 자, 그리고, 이게 뭐지? 자, 여기 10시라 돼 있는데, 여기도 잠겨있네요. 오케이. 자, 그리고, 여기 별 그림이 갈라져 있고. 뭐야! 그때, 손전등에 배터리가 나갔어. 이런, 손전등에 배터리까지 나갔다고? 야, 이거는 밝은 데로 가야겠네, 이거? 뭐야? 자, 바로 그 후에, 유리가 깨진 소리가 들었거든. 어떤 생각이 스쳐져 가지? 마이의 장난인 게 분명해. 아니면, 다른 누군가의 장난일 거라고. 그래서 그 학생은 10시 교실로 가서 범인을 잡기로 했어. 자, 일단은, 10시 교실, 예. 좀, 이름이 좀 그렇네요, 예. 자, 이때 들어가죠, 자. 근데 열쇠가 필요하다는데. 근데 열쇠가 어디서 얻지, 근데? 일단 보자. 자. 어두워서 지금 아무것도 안 보이거든요? 지금, 저거. 여기는 뭐, 별거 없겠고. 자. 여기 막혔네. 오케이, 오케이. 좋았어. 자, 지금 목소리가 안 들리신다고 하신 분은요, 바로바로 즉각 말씀해주세요. 자, 뭉친다고 한다든지. 자. 여기 잠겨있고. 근데 가만히 있어봐. 여기 열쇠가 필요한다는데? 거기 화분에 뭐 가야 하나? 가보자, 한번. 자, 일단 여기 세이브 있고요. 자. 그래도 세이브할 곳은 그래도 밝혀지네, 그래도. 자. 자. 여기 있구나. 오케이. 십시교실 열쇠. 예. 자, 근데 여기 베트남 학교가 좀 그런가요? 예. 십시 학교 있고 뭐 이런 거 있네. 자, 일단은 예, 열었고요. 자. 여기도 어둡네. 잠깐만. 어딨어? 나. 여기구나. 어휴. 어우, 진짜 어두워요, 진짜.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진짜. 어두워. 자. 이제 천천히 걸어보네. 뭐지? 저 뭔가 있어. 자, 보자. 자, 보죠. 배터리. 자, 배터리 획득했고, 이거를, 이렇게 할수 있나? 안 되는 거 알고 그래. 잠깐만. 오, 지금 들리세요? 보여드릴게요. 예. 들리시죠? 유리 깨진 소리야. 야, 이거 진짜, 베트남도 축구로 게임 만들 수 있다는 게확 느껴지네, 이게. 오호, 좋아. 자. 자, 일단 손전등을 예, 얻고요. 휴, 다행히 배터리가 여기 있었네. 잠깐만. 문이 잠겨 있었는데. 잠깐만. 그럼 장난치는 거 마이가 아니라잖아. 자, 계속 보죠. 자, 그게 어떤 의미인지는 알고 있었지만 그는 공포를 이길 수가 없었어. 당황하고 걱정하면서 뭘 해야 될지 몰랐거든. 잠시 뒤에 뭐가 자신을 거기를 이끌어내는지 기억해냈어. 바로 유리가 깨진 소리거든. 그는 더 가까이, 더욱 가까이, 살금살금 기어갔어. 자, 살금살금 기어갔다는데요. 자, 진짜 살금살금 기어가네. 지금, 예, 시프트 누를 수 있는데 지금 이전의 속도에 비해서 좀 느려졌어요. 자, 일단은, 예, 천천히. 자, 유리가 깨진 소리하면 이거 같은데. 자, 누가 돌 던졌나 보나? 자, 봅시다. 돌? 자, 보죠, 창문에. 예. 잠깐만. 창문 뒤에 누가 있어? 누가 있는데? 야, 그 음악 때문에 나 깜짝 놀랐다. 마이를 당장 찾아야 돼. 자, 겁이 질렸기 때문인지 다른 뭔가 때문인지 나는 잘 몰라. 하지만 그는 뭔가 심각한 일이 일어날 것이라는 듯이 서둘러 뛰어갔어. 자, 일단 뛰어가죠. 예, 어우, 자, 어우, 그래도 그 생각 잘했다야. 아니, 왜냐하면은요, 이 다른 쭈꾸루기 같은 경우에는 그냥 뛰어가는 거면 뛰어가는 거 기본 속도로 해놓잖아요, 지금. 근데 아까 전에 그 살금살금 걸어간다 했을 때는 쉬프트 눌러도 거의 뭐 종종 걸음 수준 그 정도였고, 그리고 쉬프트 안 눌렀을 때 그냥 예 천천히 갈 수준이었고. 근데 지금 이게 속도까지 확실히 정해졌어. 야, 이거 생각 잘 났다, 이거. 얘잘 만들었네요. 자, 나갑시다, 일단. 자, 그리고 뭐야? 그리 비명소리 울려 퍼졌어.
그리고 또 정말 끔찍한 소리까지. 비명소리가 그 학생을 겁에 질리게 했거든. 하지만 무슨 이유에서인지 어둠 속으로 계속 걸어갔어. 공포에 살을 잡혀 있음에도 불구하고 말이지. 자, 일단은 가죠. 예. 가봅시다. 일단은 뭐 이때 공 비명 지른 쪽이 이쪽이거든요. 자, 오! 오 뭐야? 이런 젠장 쥐들이었잖아. 어우 찌기. 아무래도 학교 수리를 좀 해야 할 것 같아. 자, 어 깜짝 놀랐어 저도 지금. 예. 자, 여기 보니까 쥐구멍 있었네. 그렇죠. 예. 어, 저도 놀랐습니다. 미안해요. 자, 자 근데 여기는 뭐야? 잠깐 여기 십식 교실 아니야? 잠깐 이거 뭔가 이상한데 이거? 가만 있어봐. 여기 다시 가봐. 어우 다행이다. 야. 아 아까지 그건 이벤트였나 보네요. 어허, 예. 어두워서 그 이벤트인지도 몰랐거든 진짜. 자 보죠. 자 여기 문 잠겨있고요. 여기를 잠겨있고 여기를 잠겨있고. 어허. 자 어떻게 하면 열 수 있을까요? 예. 궁금해지는 부분입니다. 예 그쵸. 예. 자 잘 들으시나요? 예 오케이 좋습니다. 예. 자 계속 가보죠. 자 그리고 여기를 잠겨있고. 아, 어 뭐야 문서가 있어. 보자. 뭐야 종이들이잖아. 알파벳 같은데. 아, 왜 여기 있는 거지? 아 뭐야 A B C D E. 잠깐만 지금 이게 지금 기초 영어 가르치는 건가? 그러겠죠. 예. 자 이걸로 근데 아 이거 못 가져가는구나. 오케이 알았어. 오케이 알았어. 자 자 보죠. 이제 내려갑시다. 어 뭐야 계단이야. 이 학교에 처음 왔을 때 그 애랑 여기서 한 칸까지 세면서 놀았던 게 기억나네. 자, 하지만 지금 그 애는 더 이상 여기 없어. 자, 그 애라는 게 누굴까요? 자, 하나. 자, 둘. 자, 지금 세 번인데요, 지금.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자, 열. 열하나. 열둘. 잠깐. 어, 열셋. 그리고 그때 이상하고 설명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나기 시작했어. 하지만 그건 가장 무서운 게 아니었지. 저 잠깐만 언제 이 계단을 만들었지? 말도 안 돼. 그는 그걸 무시하고 계속 친구를 찾아다녔어. 하지만 가장 최악의 일이 그를 기다리고 있었지. 그가 13번째 계단을 밟고 지나간 직후에 저 어떻게 된 일일까요? 자 일단은 오른쪽이라 보자. 저 어 뭐야 여기 막 갈 수 없네. 오케이. 자 그러면은 오! 오 깜짝이야. 어 놀랐어요. 미안합니다. 자 불이 켜졌어? 다행이다. 단체실에 뭔가 사소한 문제가 생겼던 것 같네. 마이는 집으로 돌아간 것 같고 뭐 자정이 되기 전에 나도 집으로 돌아가겠지. 자 오! 뭐야? 어? 어 뭐야? 신체? 마이! 자 마이의 시체가 네. 떨어졌어. 오 마이 갓. 야 이게 그 13번째 계단이 그건가 보죠. 예. 아까 그 일장이 이제 방금 끝났습니다. 야 이거 유튜브 올릴 때 이거 진짜 무섭게 올려야겠는데 이거? 한 장 한 장씩 해가지고? 와우 이런 공포는 나에게 있었어. 처음이야 진짜로. 자 그럼 계속 가볼까요? 과연 이번에 어떤 미스터리가 있을지 한번 기대해보겠습니다.